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딱히 전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황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그냥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도 제가 지난주에 완성한 옷이에요. 그래서 뭐 뜨개질만 하고 집에 있고, 진호진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호진호는 저보다 조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스페인이 어떤지, 한동안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번 여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백신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유럽 쪽이 먼저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접종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스페인이 주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요청을 한 코로나 이제 백신의 숫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략적으로 인구의 2배, 왜냐면 2번 맞아야 되니까 라고 해서 스페인이 총 주문한 숫자 는 요구를 한 요청을 한 숫자는 9천만 350만 개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7%를 지금 이미 받았어요. 스페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약들, 이제 백신들을 계속 각 주마다 접종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지금 1차 접종까지 한 케이스는 19% 접종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20%대로 넘어갈 것 같죠. 19% 1차 접종 완료를 했고요. 이 숫자가 영국을 제외한 전체 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영국은 뭐 19%랑 비교가 안 되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60%?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영국이고요. 그 다음은 스페인이 지금 19%. 그리고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을 이제 끝낸 거는 7%. 라고 합니다. 지금 단계를 나눠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에타파 도스, 그러니까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단계가 조금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2단계는 80세 이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80세부터 가장 마지막 그룹이 46세까지, 이게 다 2단계에 포함되는 접종, 단계예요. 지금 이게 엔 프로세소라고 써있네요. 지금 접종 중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월쯤에 끝날 거라고 해요. 2단계가 6월에 끝나고, 그 다음 이제 3단계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한 조금 더 젊은 연령층, 이 접종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아마 스페인에서 9월 이후에, 올해 9월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과연 그게 지켜질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아요. 지금 65세에서 60세 사이가 접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연령대별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백신이 많이 배달이 됐어요. 인구에 따라서 이제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탈루냐랑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이렇게 세 지역에 가장 많이 백신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각 주마다 2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받은 것 중에서 이세주 모두 약90%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온 것 중에서는 90%다 이제 소진했다,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탈루니아도 지금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이 접종하면 과연 이 케이스가 줄어들었을까라는 건데, 한동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도 갈수 있었고, 조금 자유를 얻었다가, 제가 딱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큰 휴가철이 있거든요, 유럽에는. 그 부활절이 이제 막 지났어요.
저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숫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1000명 넘어서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최신 정보가 4월 16일, 1900명 나왔네요. 그래서 지난 1주간은 거의 뭐 1500명, 1900명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과연 2000명까지 갈지, 가겠죠. 1900명까지 왔으면.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전체로는 이제 만 명이 넘어섰고, 카탈루냐가 그 중에서 한 1900명 정도 케이스가 새롭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아직은 수치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랑 이제 백신 접종 이야기 살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새롭게 생긴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6월 말 정도부터 유럽에서 이 EU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한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백신 여권이라고 부르게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디지털 그린 서티피케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나 이미 접종 끝냈다라는 증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PCR 네거티브 검사 없이, 그 결과 없이 제가 있는 이 스페인에 입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6월 말부터 아마 정립이 될것 같고요. 자가격리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막 멀리 계신 우리 막 한국에 계신 분들도 뭐 오실 수 있지만, 사실은 스페인이 이제 영국 쪽에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여름에. 스페인이 또 관광 대국이니까. 게다가 영국이 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영국 관광객들을 노린 그런 새로운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6월 말부터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스페인에 한국인으로서 갈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을까? 딱 정답만 이야기 드리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 퀄런틴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꽈렌테나라고 하는데, 자가격리 없습니다. 스페인은 자가격리를 대부분 법적으로 막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10일, 딱 열흘 의무로 해야 되는 국가가, 만약에 당신이 브라질에서 오셨다면, 남아프리카에서 오셨다면, 보츠와나에서 오셨다면, 가나에서 오셨다면, 케냐에서 오셨다면,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페루, 콜롬비아에서 오셨다면 열흘 무조건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주로 남미 국가를 상대로 지금 자가격리가 의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들어오실 때는 PCR 검사지를 제출하면 되었다, 안 걸렸다, 네거티브다라고 이야기를 증명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살고 계시는, 다른 유럽 나라에 계시는 한국 분들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그냥 그 QR 코드가 발급이 되는 어플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PCR 검사지를 제출해야 되는 나라 해가지고 유럽 국가가 다써 있어요. 거의 다. 안써 있는 데는 제가 지금 쓱 봤을 때 영국은 안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 오실 때는 그냥 일단 대부분이 PCR 검사지가 필요하다 이고요. 이제 제3국이라고 부르는 이 유럽 입장에서 제3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가 PCR 검사지를 제출을 해야 된대요. 여기 써 있어요. 모든 제3국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모든 국가는 다 제출해야 된대요. 이 나라들만 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지 지금 숫자로 보면은 총 9개의 국가만 제외를 주고 있거든요. 이 나라에서 오실 때에는 PCR 검사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유명하죠. 지금 호주 거의 케이스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바로 옆에 있는 그두 국가에서 오실 때는 PCR 검사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이나, 중국에서 오실 때도 필요가 없고요. 르완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에서 오실 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한국도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홍콩, 마카오 이렇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PCR 검사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 법령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아마 한국이 갑자기 막 케이스가 치솟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스페인의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문서예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에게는 PCR 검사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한국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를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PCR 검사지는 필요가 없고요. 자가격리도 필요가 없는데 들어올 때 QR코드를 하는 어플은 다운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저도 한국에 있다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그 어플 받아서 했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매일 전화를 한다거나 뭐 어디 있니 위치 추적한다거나 막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CR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드렸어요. 올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백신을 맞았는지 그렇다면 왔어 오면은 뭘할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이제 또깨대 깨다라고 하는 통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잡히면 벌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요 또깨대 깨다 말고 또 돌아다닐 수 있는 요 지역적인 범위가 있어요. 꼬마르카라고 하는 게뭐 우리나라로 말로 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구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그 동네 주변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바로 뭐 옆에 있는 바달로나 갈수 있고요. 그 바르셀로나 또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이케아가 있는 그 동네가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 동네도 갈수 있어요. 오스피탈 요브레가 여기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위에 이제 아예 다른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사바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못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꼬마르카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만 갈수 있고 그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활절 주간이랑 그쯤에 좀 직전까지는 이게 좀 풀렸어요. 그래서 카탈루니아 내에서는 다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뭐 마드리드를 갈 수는 없었지만 여행도 가고 뭐좀더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꼬마르카가 탁 잡혔고요.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정보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촬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바르셀로나는 괜찮습니다. 지낼 만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뭐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스크만 끼고 있다.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곳이 이제 5시 반인가 5시인가 그 이후로 못 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빼고는 뭐다 예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덕분에 배달업이 엄청 성행을 해가지고 배달 음식 시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진호진호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계신 곳에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항상 이 힘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들을 뵐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페인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만 하시고요.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 만나도록 해요. 그럼 그때까지 아스타 루에고.